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최근 한국교회총연합이 제안한 연합기관 통합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이 총회 창립 112주년을 맞아 기념예배를 진행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맞춰 거리 나무들의 옷을 입히는 크리스마스 트리니팅을 위한 손뜨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서인도제도 이민자들의 전통문화와 다양성을 기념하는 웨스트 인디언 데이 퍼레이드가 미국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100주년 창립 기념일을 앞두고 20일부터 국제 컨퍼런스 등을 개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5일 긴급 임원회를 열고 최근 한국교회총연합이 제안한 통합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한기총 정서영 대표회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보수와 진보가 섞여 있는 것이 연합의 종착점이 아니라면서 한기총은 본래 창립 목적을 따라 한국교회 유일한 보수 연합기관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교총은 최근 상임회장 회의에서 연합기관 통합 합의문을 임시 채택하고 이를 한기총에 전달했습니다. 합의문에는 통합된 기관 명칭을 한기총으로 하되 운영 방식은 한교총 정관을 따르는 규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한기총 정 대표회장은 추후 한기총의 입장을 반영한 통합안을 한교총에 전달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은 1912년 교인 12만 명으로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10배 이상 규모로 성장하며 국내 최대 교단 중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요. 총회 창립 112주년을 맞은 예장 통합이 기념 예배를 드리며 올해 정상적으로 총회를 마무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이 총회 창립 112주년을 맞았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성도들은 함께 총회가를 부르며 창립을 기념하는 등 지난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정기총회를 앞둔 상황에서 총회장이 한 발 뒤로 물러난 예장 통합은 대내외로 여러 잡음을 정리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김영걸 부총회장은 하나됨을 강조하며 교단 소속 교회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결속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교회보다 위대한 성도는 없다. 근데 요즘은요, 총회보다 위대한 목사, 총회보다 위대한 장로는 없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총회가 하나 될 때, 그 자체가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날 예장 통합은 총회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총회본부 행정재무처 등 3개처 총무의 퇴임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류영모 중경총회장은 오랜 기간 총회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퇴임식을 맞이해서 총회는 아쉬움과 함께 우리가 마지막 달려간 이후에 또 다른 걸음이 어떤 걸음일까 지금부터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축하와 함께 기대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한편 1912년 창립된 예장통합은 현재 9,400여 개의 교회와 12만 7천여 명의 교인이 있는 국내 최대 교단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교단이 하나로 뭉쳐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용서와 화합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9월 24일 제109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얼마 남지 않은 108회기 총회를 잘 마무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장정훈입니다. 9월이 시작되자마자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로수에 직접 든 손뜨개 옷을 입히는 크리스마스 트리니팅을 위한 여정이 시작됐는데요.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간색과 초록색 털실뭉치들. 아직 9월이지만 크리스마스가 떠오릅니다. 9월이 되자마자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거리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려나지 않게 되었고 이제는 윈터데이, 홀리데이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되지 않느냐. 그냥 상업적이고 축제하고 즐거고 노는 이런 날로 바뀌어가는, 어떻게 하면 크리스마스의 본래적 의미, 진정한 의미,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화해, 평화의 의미를 되새겨 나갈 수 있을까. 크리스마스 트리니팅은 성탄을 맞아 거리 나무들의 니트를 입히는 행사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문화목회 활동 중 하나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문화법인과 연동교회가 함께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해 종로오가 나무 40여 그루에 옷을 입혔습니다. 뜨개 옷에는 동방박사의 선물들과 어린 양 등의 그림을 담아 성탄의 평화를 거리에 녹여냅니다. 이날 발족한 2기 자원봉사단은 손뜨개를 배워가며 약 세 달 동안 작업에 전념합니다. 어머, 너무 이쁘다. 이거 누가 했을까? 그래서 제가 연동교회에서 했어요. 전국적으로 퍼져나간다 그러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막 이제 팔도 아프고 손목도 안 보고 손가락 관절도 오고 어깨도 아프고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면서 끝까지 잘 해서 이제 저기 대학로까지 쭉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서울 종로 일대에서 진행됐던 것과 달리 올해 트리니팅 활동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서울 용산은 물론 제주도에서도 크리스마스 트리니팅 활동에 참여합니다. 제주 성안교회는 제주 지역사회에 아기 예수가 탄생한 성탄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빌리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당에서는 공연 행사나 뭐 마켓이나 여러 가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거랑 이제 연결해서 교회 앞 도로가 이제 나무 가로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니팅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리고 교인들의 참여도 유도하고 가능하면 좀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 한번 시도해보면 좋지 않을까. 총회 문화법인과 자원봉사단은 오는 11월 14일까지 뜨개 옷을 완성해 가로수에 입힌 후 11월 28일 트리니팅 세레머니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지런히 준비하는 봉사자들의 손길로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전국 곳곳 거리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기대해봅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쿠바와 자메이카 등 서인도제도 지역 이민자들의 문화를 기념하는 웨스트 인디언 데이 퍼레이드가 미국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화려한 전통 의상과 흥겨운 춤을 자랑하며 매년 100만 명 이상 모이는 미국 최대 규모 축제 중 하나인데요. 올해도 즐거운 축제가 한창이던 현장에선 갑작스러운 총격 사건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뉴욕지사 김은규 PD입니다. 뉴욕에서 매년 9월 첫째 주 월요일 노동절 연휴에 열리는 웨스트 인디언 데이 퍼레이드가 올해도 지난 9월 2일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열리는 이 퍼레이드는 쿠바, 자메이카, 도미니카 공화국 등 웨스트 인디언 컨츄리, 즉 서인도 제도 출신 이민자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원색의 전통 의상, 신나는 음악, 그리고 흥겨운 춤이 어우러져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모으는 미국 최대 규모의 거리 축제 중 하나입니다. Yeah, we're just so excited to be here at the New York Caribbean Carnival. So much fun, so much color, so much dancing, so much vibes. I'm thankful to be the Grand Marshal to have been selected to do this role. 이번 퍼레이드에는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과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유력 정치인들도 참여해 퍼레이드가 갖는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1967년 시작해 해마다 개최되어 온 웨스트 인디언 데이 퍼레이드. 3.2km에 달하는 퍼레이드 동안 참가자들은 각 나라의 국기를 흔들며 화려한 색상과 독특한 디자인의 의상을 착용하고 깃털과 보석 등으로 장식하며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스틸드럼, 소카, 칼립소 등 서인도 제도의 전통 음악에 맞춰 역동적인 춤을 추며 거리를 압도합니다. 다채로운 문화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길거리의 밴더들은 홈메이드 스타일의 전통 음식을 판매하며 축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이 퍼레이드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이민자 커뮤니티의 결속을 다지고 다문화 사회의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And this is our tradition. We love coming here. I'm Jamaican. All the islands came out today. We're ready to have fun. You get to express yourself and enjoy yourself and have fun with your culture. We're just here to have a good time, celebrate the culture, just have fun.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퍼레이드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하여 최소 5명이 총에 맞고 그중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최대 가용 인원을 동원하고 드론을 띄워 안전 유지에 최선을 다했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뉴욕에서 구TV 뉴스 김은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100주년 창립 기념일을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국제 컨퍼런스, 에큐메니칼 감사예배, 한반도 포럼 등을 개최합니다.
세계교회협의회, 아시아기독교협의회 대표 등 70여 명의 해외 대표단이 참여하는 국제 컨퍼런스는 20일과 21일 양일간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향한 새로운 100년이란 주제로 열립니다. 네, 저희들 이번에 이제 주제를 감사 그리고 다시 하나됨 이렇게 이제 주제를 좀 저희들이 만들게 됐는데 지난 100년은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감사가 그 감사로 그치지 않고 다시 하나가 되면 좋겠다. 네,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다시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또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게 저희들 100주년의 기도입니다. 컨퍼런스 개회 예배에서 협의회 대표들은 전쟁 중인 나라와 기후위기, 노동, 난민, 소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후 WCC 총무 제리 필레이 박사, CCA 총무인 매튜스 조지 추나카라 박사 등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주제로 토론하며 토론 이후 채택된 선언문은 23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22일 NCCK와 해외 대표단은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해 참사 유가족과 만나며 연동교회에서 에큐메니칼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한일 장신대학교가 개교 102주년을 맞아 감사예배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날 기념 행사에서는 예장통합 증경총회장인 김태영 원로목사를 비롯해 배성창 총장, 구TV 정혜연 호남 전북 본부장 등 교계 인사들과 교직원, 재학생 800여 명이 참석해 개교 102주년을 축하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넘나이다라는 주제로 강단에 선 증경총회장 김태영 원로목사는 한일 장신대는 수많은 선배들의 눈물과 헌신으로 이어져 왔다며 세상 풍파를 헤치고 고난의 담을 넘어 기독교 정신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헌신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배 이후 학교를 위해 헌신한 김경배 도성전력공사 대표의 명예사회복지학 박사학위 수여와 장기근속 교직원에 대한 표창도 진행됐습니다. 이날 학위를 받은 김경배 대표는 부족한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명예박사학위를 주신 학교 측에 감사드린다며 동문으로서 후배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일장신대학교 우리 동문 여러분, 한일장신대는 아직도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품과 또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아직도 저희들에게 너무나 시급하고 또 간절합니다. 우리 동문들께서 우리 한일장신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엄마의 품으로 연어와 같이 다시 한번 우리 한일장신대를 찾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한일장신대는 간호학과 입학정원 30명 증원, 엘리트 스포츠학과 신설,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 제4 창학의 비전을 목표로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884년부터 시작된 한국 감리교회 역사를 담은 책이 발간됐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원로의회는 5일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감리교회사 출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인 저자이자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을 역임한 강흥복 목사를 비롯해 카이캄 송용필 대표회장, 기감 김진호 전 감독회장 등 여러 교계 원로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감리교회사 안에는 모든 한국교회 역사와 우리 사회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의 역사가 담겨 있다며 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나온 것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저자 강흥복 목사는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복음 통일을 소망하며 이 책을 집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옛날에 성장했으면 오늘도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되겠다고는 이런 일념이 첫째 쓰게 된 목적이고요. 강 목사가 이번에 발간한 책에서는 미국 감리교 소속 맥클레이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한 1884년부터 남 감리회와 북 감리회가 합쳐져 기독교 조선 감리회가 탄생했던 1930년까지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 발간된 책의 후속편에는 광복 이후부터 오늘날까지의 감리교회사가 담길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료 대란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 현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고려대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한 뒤 의료 대란은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설득과 의견 수렴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경하게 밀어붙인 것 때문에 생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심야 응급실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며 그동안 정부 정책이 미흡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전향적 자세를 보인 셈입니다. 이자조차 받지 못해 떼인 돈으로 여겨지는 4대 은행 무수익 여신이 3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무수익 여신은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조차 갚지 못하고 있는 대출로 은행들은 90일 이상 원금도 못 갚고 이자도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무수익 여신으로 분류합니다. 무수익 여신이 급증한 원인으로는 빠르게 증가한 기업 대출이 있습니다. 4대 시중은행의 올 상반기 말 기업 대출 잔액은 총 885조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8% 증가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본격화하면서 은행들이 기업 대출을 대폭 늘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매매 시세보다 26%나 비싼 것으로 추세됐습니다.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분양가는 더 가파르게 오른 것입니다. 공사비가 급등한 데다 최근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고가 단지들의 분양이 몰린 영향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분양가와 매매가 격차가 크면 집값을 자극해 부동산 시장을 더 과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7월 서울 아파트 84제곱미터 평균 분양가는 15억 3천만 원으로 같은 면적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의 1.26배였습니다. 2년 전인 2022년 7월 매매가의 73% 수준이던 분양가는 지난해 12월 매매가를 역전했습니다. 올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이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19로 주춤하던 유학생은 2022년부터 반등해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올해 유학생 규모는 정부가 집계를 시작한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최다 인원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학생을 가장 많이 유치한 대학은 8천 명 이상의 외국인이 입학한 한양대였고 경희대와 연세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외국인 유학생의 90%는 아시아 지역 출신이었고 이어 유럽과 북미, 아프리카가 뒤를 이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펜실베니아와 조지아주가 올해 미국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 중에 경합주로 떠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의 주인이 되기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은 펜실베니아와 조지아에서의 승리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5대 호 인근의 공업지대 7개 주를 대선 결과를 좌우할 경합주로 분류했습니다. 7개 경합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의 수는 93명으로 이 중 펜실베니아에는 7개 경합주 중 가장 많은 19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됐고 뒤를 이어 조지아에 16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됐습니다. 최근 선거 판세를 고려할 경우 펜실베니아와 조지아주의 중요도가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2020년 기준 전 세계에서 매년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5,200만 톤에 이르고 최대 배출국은 전체 배출량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인도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나이지리아와 인도네시아, 중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영국 리즈대 코스타스 벨리스 교수팀은 현지 시간 5일 과학저널 네이처에서 전 세계 5만여 개 도시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과 물질 흐름 데이터 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국가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을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플라스틱 쓰레기의 57%는 무단 소각되고 43%는 그대로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 주요 원인은 북반구에서는 쓰레기 투기가 남반구에서는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는 점이 지목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휴전과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이 최종 쟁점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의 추가 사례를 협박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현지 시간 4일 밝혔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고위 당국자는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미국과 카타르 또 이집트 등의 중재하에 협상 중인 합의문 초안은
총 18개 문장으로 구성됐고 그중 14개 문장은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이같이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가자지구와 이집트 국경 사이 필라델피에 이스라엘군을 주둔시키겠다는 이스라엘 측의 요구와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과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측 수감자 간의 맞교환 문제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독일 완성차 업체 폭스바겐 그룹이 87년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 폐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수요 부진과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용 절감 조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리버 블룸의 폭스바겐 그룹 최고 경영자는 성명을 내고 자동차 산업이 매우 어렵고 심각한 상황에 있다며 경제 환경이 더욱 어려워졌고 새로운 경쟁자가 유럽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독일은 경쟁력 측면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폭스바겐은 포괄적인 구조 조정을 거쳐야 하고 공장 폐쇄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쿠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동해안에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강릉 2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 대구 31도, 제주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의 제안으로 급물살을 탔던 연합기관 통합 논의가 또다시 안개 속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한교총 측 제안에 거절 의사를 밝힌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새로운 통합안을 만들어 역제안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서로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양 기관이 다시 활발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분열과 대립이 만연한 사회 분위기 속 서로를 향한 존중과 타협으로 모범을 보이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